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건설하는 우리의 경제성장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뚝우뚝 치솟는 빌딩, 확장돼가는 산업시설, 뻗어가는 고속도로, 이 모든 건설에는 우리들의 땀과 정성이 있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이 조달돼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정부에서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사서 1년 후에 이자를 받게 되고 2년 후엔 액면 전액을 타게 되는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저축 방법입니다. 10만원짜리가 2년 뒤에는 16만 2,450원을 타게 돼 이율은 3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 채권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양도가 자유롭고 공탁금으로 쓸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는 증권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일종의 저금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니 행복한 미래니 해도 경제건설로 부강하게 된 조국이라는 밑바탕이 없다면 그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그러지기 쉬운 일순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있는 내일을 위해 좀 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